후보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전 현직 맞대결에 세 명의 무소속이 가세한 증평군수 편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유명호 후보는 인선 1, 2기 추진했던 제2산단과 에듀팜 조속 추진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나와보니까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가 하던 사업이 모두 중지되어 있고 지역이 너무 침체되니까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성열 후보는 기업 유치와 각종 복지사업에 무기를 뒀습니다. 전국 최고의 그런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반듯하게 올려놓고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소속 영기복 후보는 자체 공영버스와 도시가스 확대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싱가포르 같은 경우 자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벤치마킹하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한 무소속 박동복 후보는 기능성 농산물 메카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항암 배추, 당조 고추를 명품화해서 전 세계인에게는 건강을 주고 우리 군민에게는 고소득을 올려주는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마을기업 육성과 부광천 둘레길 조성으로 공약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4년 전에도 176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증평 군수선거. 전현직 리턴 매치라는 구도 속에 소규모 지역 특성상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